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는 92세에 세상을 떠났다. 고향은 평북 선천이다. 그 유명한 설교는 이러한 내용이다. 나는 김선도 목사 설교를 많이 들었어. 지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설교에는 항상 적극적인 사고방식, 창조적 정신, 긍정적 정신 이란 제목을 가지고 많이 성공을 설교를 했습니다. 교회 교리보다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답을 해주는 목사님이 설교였습니다. 그의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긍정적 사고 방식으로 살아라. 세계 인구 40억 중에도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오로지 당신 한 사람뿐이다. 세계에서 유일한 존재다. 하나님은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리고 생각도 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사람은 유일한 영적, 육적 존재다. 창조적 추진력, 유일무이한 존재이므로 자기 능력을 가지고 각각 살아나간다. 노벨상을 창시한 노벨은 화학자로 다이아몬드를 연구하여 성공한 사람이다. 동생도 같은 직종의 사람이었으나 그리고 열등감을 버려야 되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고 긍정적이고 생산적이고 창조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항상 설교 때마다 많이 했습니다. 감리교회 김선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는 생각을 바꾸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설교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말 한마디가 중요하고 한 권의 책, 한 구절의 성경 구절이 중요합니다. 생각하면 그 생각대로 된다고 합니다. 너의 생각이 무엇이냐? 우리는 늘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늘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 생각이 행동으로 되고 그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밝고 옳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점점 발전되고 행복하고 건강해지고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작은 생각 하나가 중요합니다. 모든 물건은 어떤 사람의 작은 생각 하나로 만들어집니다. 비행기나
자동차나 기차나 모두 어떤 사람이 만들어서 우리는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고 사느냐가 성공과 실패, 가난과 부자의 변곡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올바르게 하고 항상 남을 돕고 또 건강을 생각하고 건강 제일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건강해야 부자도 되고 행복하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건강하려면 어떻게 될까 고민해보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과감하게 나쁜 것은 그 즉시 끊어야 됩니다. 내일로 미루면 안 됩니다. 하루를 미루면 열흘이 가고 열흘이 한 달, 1년이 평생 못합니다. 즉시 생각했으면 실천해야 됩니다. 즉시 실천하고 그때부터 실천해야 됩니다. 이것이 옳다 하면 바로 옳은 길을 실천해 나가면 모두 건강하고 부자가 됩니다. 감사합니다.